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슈팅스타 리턴즈 진행의 김우현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는 앞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올 예정입니다. 주말에 늦잠 푹 주무시고요. 늦지막히 일어나셔서 12시 저희와 방송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8226번으로 적으시고요. 함께 하고 싶으신 전문가 이름을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노란톡 참여 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 노란톡 참여 링크 클릭하시고 저희 방송 들어오셔서 저희와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슈팅스타 리턴즈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방송 끝에 마지막 쪽에 황금별 공략주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슈팅스타 리턴즈 첫 방송입니다.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함께 전문가부터 화면으로 소개해드리죠. 오늘 이 시간은 암행어사 전문가 그리고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이제 슈팅스타의 가족이 됐잖아요. 네. 짧게 소감 한마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암행어사 전문가님부터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신규 여러분들, 암행어사입니다. 한 6개월 전에 이제 슈팅스타로 우리 신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렸었는데 또 이렇게 슈팅스타 리턴즈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평일에 인사를 드려가지고 많은 종목들을 좀 이제 선침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는데 이제 다음 주를 준비하는 그런 이제 주말 귀한 시간을 우리 신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집중을 해주신다면 다음 주 정말 수익 큰 수익 낼 수 있도록 제가 좋은 종목으로 도움 드릴 것이니까 꼭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두 분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인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다비드 전문가님도 짧게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다비드 전문가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또 이데일리 방송에서 인사를 좀 드리게 됐는데 제가 항상 시장이 어려웠던 시기에 항상 또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는 그런 좀 방송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도 시장의 좀 변동성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또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종목들과 그 다음에 매매 타이밍에 집중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충분히 많다라는 점들을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또 한 시간 동안 같이 하시면서 좋은 종목들과 다음 주에 수익 낼 수 있는 좋은 전략들 많이 받아가시고 함께 하시면은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팅스타 리턴즈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들, 저희 오늘 첫 방송이잖아요. 네. 다 같이 한번 화이팅 외쳐보고 시작하는 거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같이 외쳐볼까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저희 방송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부터 진행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순서는 별별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뉴스를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두 분이 각자 하나씩 뉴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암행어사 전문가가 픽한 뉴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뉴스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번 시장은 뭐 당연히 이번 주 시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라고 키워드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의 기사인데요.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어제 이제 한국에 도착을 했고요.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인데 이 첫 방문지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택했다라는 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방한 이틀째인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에 열릴 예정인데요. 어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입국 직후에 경기도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시찰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잠시 후에 이제 서울 동작구에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에 방문을 해서 헌화를 하고요.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이동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일정이 밝혀져 있습니다. 역시 뭐 이번 시작은 한미 정상회담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 암행어사 전문가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비드 전문가가 픽한 뉴스도 만나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뉴스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EU의 집행위원장이 러시아 재벌들의 동결 재산을 우크라 재건에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연합뉴스의 기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가 러시아 재벌들의 자산을 이 우크라이나의 국가 재건에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이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의 장기적으로 재건과 함께 EU 가입 문제도 함께 연계하는 방안도 선호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에 EU는 공동 자금을 함께 지원하는 동시에 뭐 부패 방지나 법치주의 구축 등 개혁 조치를 함께 이행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이 픽한 뉴스를 만나봤습니다. 먼저 하나씩 찬찬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암행어사 전문가님, 역시 뭐 이번 주 시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특별히 이번 방한이 우리 시장에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원래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 항상 뭐 DMZ라든지 또 이제 안보와 관련된 그런 시찰을 좀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삼성전자를 먼저 찾아가서 이렇게 시찰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글로벌 경제 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좀 심각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될 것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토대로 이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장이란 것이 항상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한국과 미국 간의 대통령이 만나서 어느 정도 이제 돌파구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분명히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이제 재선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으로서는 좀 바이든 대통령이 좀 동남아 전략을 통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좀 표를 확보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증시가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안 좋은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기술 동맹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우리 한미 동맹이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의 이 포커싱이 맞춰진 동맹이라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기술 동맹, 그러니까 반도체, 배터리, 그다음 뭐 등등등 많은 첨단 기술과 좀 어느 정도 연계를 해서 좀 우리 한국과 미국이 좀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청자분들 좀 보셔야 되겠고 새로운 글로벌 이벤트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이 글로벌 이벤트라는 것이 이 전 세계적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뉴스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뭐 한국에서 논의한 것들이 외국계 뉴스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큰 글로벌 이벤트로서 볼 수 있다라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거의 흐름을 보시면 1월 달부터 지금 5월 달까지 계속 이 글로벌 이벤트와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글로벌 이벤트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일단 우리나라 뉴스가 아니라 전 세계 뉴스에 나올 법한 이슈가 1월 달에는 그 코로나 이슈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가 재확산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휴머시스가 우리 100% 이상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GS라든지 또는 뭐 미래생명자원이나 그런 종목들이 뭐 200%씩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뭐 글로벌 곡물 가격들이 상승해서 현대사료, 한일사료 이런 종목들이 뭐 200% 300%씩 움직였단 말이죠. 그리고 4월 달에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금지한다고 해가지고 JC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200%씩 움직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글로벌 이벤트와 연계된 종목들은 일단 변동성이 나오면 100% 이상은 변동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이 정상회담 이슈도 분명히 이 속에서도
100%짜리 종목이 단기간에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이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되겠고, 항상 뉴스가 뜨면 뭐 재료가 소멸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글로벌 이벤트들은 뉴스가 뜨고 더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GSE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SE라는 종목을 봤을 때도 이게 최초로 뉴스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한 뉴스가 2월 달에 떴단 말이죠. 2월 달에 뜨고 나서 여기서 100%가 올라갑니다. 뉴스가 뜨고 100% 상승한 케이스죠. 이거는 바로 글로벌 이벤트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하는 것도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흐름이라는 것이죠. 원래는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할 때 일본을 가장 먼저 가지만 이번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시장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고, 우리 승려분들께서는 이 속에서 아마 단기간에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과연 어떤 종목이 바로 크게 움직일지 확인하시고요. 지금 시장이 계속 빠지잖아요. 이럴 때는 여러 개 종목들이 한 번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한두 개 종목들로 소수의 종목들 수급이 몰려가지고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빠르고 크게 수익 내기 상당히 좋은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여기에 딱 포커싱 집중하시고요. 종목들을 선별하신다면 좋은 수익 낼 수 있을 것이다. 강력하게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아메고사 전문가와 한미 정상회담에 관련된 이슈 한번 짚어봤는데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또 좋은 종목들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희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위에 이쪽 나가고 있습니다. 샵 8226번으로 문자로 함께 하시고 싶으신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은 암행어사 전문가님, 그리고 2번은 다비드 전문가님인데요. 이거 치기도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면 그냥 1번, 2번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많이 많이 저희 방송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슈를 체크해봤고요. 다음으로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 역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이번 시장에서 굉장히 큰 모멘텀을 형성을 한 것 같은데요. 제일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게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주 한 주를 좀 되돌아보면서 시장에서 좀 가장 잘 올라갔었던 종목군들, 아니면 이제 가장 좀 핫했었던 이슈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 혹은 최근에도 계속 상승률이 나왔었던 곡물 가격 관련된 사료주들의 급등,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료주들 곡물 가격에 대한 종목들은 이제는 배제를 좀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료주들 쪽에서의 수급이 빠진다라고 하면은 이 재건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상승 추이를 이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테마주들이 처음에 이제 부각을 받은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재건을 위해서 우리나라한테 이제 좀 도움 요청을 한다라는 뉴스들이 있었고, 우리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서 테마주들의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분위기뿐만이 아니라 유럽연합 쪽에서도 그렇고, 어제 뉴스 나온 내용들로 본다라고 하면은 미 상원의원에서도 굉장히 좀 강력하게 400억 달러 규모의 지원 방안을 이제 승인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각국에서, 그다음에 유럽연합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지원에 대한 폭들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방안들을 계속해서 이제 좀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상승장이 아니죠. 시장이 굉장히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기술주들이 빠지면서 지수가 마이너스 4% 이상씩 빠지기도 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재료와 그다음에 테마가 강한 종목들의 수급이 많이 집중이 돼요. 그래서 곡물 관련된 종목들도 이렇게 올라가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연속 랠리들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이미 올라간 종목들이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 쪽에서도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긴 하나, 그러나 저는 추가적인 일정에 대한 부분들과 앞으로 나아줄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을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후속타와 그 다음에 후속주가 될 만한 종목들도 좀 여러 종목들이 좀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미 상원에서의 승인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은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 방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거기에서 이제 뭐 대통령 서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필요할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유럽연합에서 계속해서 지원 금액을 좀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그 유럽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려는 금액 자체가 코로나 때 그 지원 금액보다 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EU 회원국들이 이번 달 30일에서 31일 벨기에에서 정상회담을 또 회의를 또 진행할 예정인데 여기 회의에서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지원 좀 약간 디테일한 사항들을 논의를 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좀 커진 그런 상황이죠. 그럼 뭐 미국에서 통과하는 내용들이라든가 유럽연합 쪽에서 이제 그 좀 디테일한 얘기들 그다음에 뭐 방안이라든가 그 러시아에서 이제 동결된 재산을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지 이런 뉴스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테마주들은 중간 중간에 또 이제 쉬다가도 한 번 더 이렇게 힘을 붙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재료에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재건 테마가 처음에는 건설 장비 쪽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데모라는 종목을 통해서 대장주를 형성을 하고 그 이후에 뭐 해인, 뭐 현대, 에버다임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이 테마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좀 확장 범위가 테마가 좀 커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엔지니어링 쪽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도로 인프라라든가 이런 종목들까지 새롭게 이제 테마로 편입이 되면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미 뭐 급등한 종목들을 따라가기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그다음 후속 이슈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 자 우리 그 차트를 좀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데모라는 종목이 가장 먼저 반응을 했습니다. 뉴스가 나오자마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대장 역할을 하면서 위쪽으로 올라갔죠. 경고 종목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단기간 안에 상승률이 너무 빠르게 나와버리고 변동성이 위쪽으로 너무 크게 올라가버려가지고 이런 그림들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이가 죽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좀 경고가 걸리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종목들, 그다음에 부각이 덜 됐었던 뭐 해인이라는 종목도 재차 또 대장 역할을 하면서 튀어나오고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대장주들의 추이 자체가 지금 뭐 차익 매물이 강하게 떨어졌다던가 그런 느낌들이 좀 나질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 다음 종목들을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률이 세게 나오지 않은 그런 종목들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진성 TEC 같은 경우도 해인과 마찬가지로 건설 장비 업체입니다. 근데 해인이라는 기업이 지금 부각을 받은 게 캐터필러라는 해외 기업에다가 납품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부각이 됐었는데 진성 TEC 같은 경우도 뭐 같은 이슈를 같이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 부각이 좀 덜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흥국이라는 종목이라던가 아니면은 SC 엔지니어링이라는 엔지니어링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시장과 역행하는 상승 추이를 받았으면서 아직 급등 포인트가 세게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쪽 테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후속주들도 관심 있게 보실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비드 전문가가 픽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뉴스까지 나눠봤습니다. 별별 이슈 여기까지 진행해봤는데요. 저희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계속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잖아요. 여기 화면 위쪽에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샵 8226번으로 건당 100원이 발생합니다. 1번 암행어사 전문가님, 2번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무조건 문자 적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그 링크 클릭해 주시고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별별 이슈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보고 오시죠.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별 따먹자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별 따먹자 같이 따먹어 보시죠. 이번에는 두 분이 이번 주간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을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있으신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암행어사 전문가님이 이 케인이라는 종목을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방금 만나봤던 저희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네. 뉴스를 좀 봤었잖아요. 네. 여기에 뭐 대표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포인트 주목하고 계세요? 일단은 이 종목을 좀 이제 다음 주에도 뭐 상승한다, 상승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왜 이 종목이 상승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특징주로 가지고 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그 한미 정상회담을 말씀드리면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제 글로벌 이벤트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좀 포커싱을 맞춰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 건설 기계 관련된 종목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그런 테마를 타고 당계 상한가 그리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종목인데,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면 이게 또 글로벌 이벤트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재건한다는 이슈가 나온다는 것은 전 세계 뉴스에 다 나오는 그런 이슈라는 것이죠. 미국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일본, 영국, 중국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뉴스에도 자주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인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다시금 글로벌 이벤트가 강력하다는 것을 좀 숙지를 하셔야 되겠고, 케인은 이제 후속주로서 움직인 종목이고, 원래 대장주는 아까 우리 다비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그 현대 에버다임의 종목이죠.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종목도 보시면 글로벌 이벤트는 단기간에 100% 변동성이 나온다 말씀드렸죠. 뉴스가 터지고 더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한 달도 안 되는 시기에 무려 13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아졌어요. 이게 바로 글로벌 이벤트의 힘입니다. 자, 그리고 뭐 데모라는 종목도 보시면 단기간에 저점 대비해서 100% 이상의 변동성이 나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케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보시면 변동성이 몇 프로 나왔냐면 저점 대비해서 해봤자 80% 나왔다는 것이죠. 현대 에버다임, 그리고 데모 이런 종목들은 130%, 140% 이렇게 변동성이 나왔는데 왜 케인은 80%밖에 안 나왔느냐. 이런 종목들은 100% 나와야 되니까 20%는 더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겠죠. 한 번 더 급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는 이미 재료가 나와서 100%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그 다음 글로벌 이벤트가 될 만한 그런 이슈에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서 나온다? 바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슈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한미 정상회담도 모든 전 세계 나라가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한미 정상회담이 그 관련된 이슈 속에서 대시세 종목들이 나올 것이다. 제2의 현대 에버다임, 뭐 제2의 데모, 제2의 케인,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한국에 와서 했던 이 시찰이 뭐였죠? 바로 삼성전자를 갔습니다. 그러면 얘기는 반도체 관련된 얘기를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5대 메가테크를 해가지고 반도체를 가장 선두로 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대통령이 가장 힘이 강한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임기 초입니다. 임기 초에 대통령 입에서 나온 그런 관련된 정책주들은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에 대북 정책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대야티아이라는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대야티아이라는 종목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에 북한과 관련된 대북 정책 얘기하면서 단 두 달 만에 몇 퍼센트? 680% 움직였습니다. 무려 680%, 두 달 만에. 그리고 부산산업이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산업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에 대북 정책을 강력하게 언급하면서 단 3개월 만에 무려 800% 움직였다는 것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 대통령의 힘이 가장 강한 시기고요. 지금 반도체를 첫 번째로 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원전 첫 번째로 밀고 있어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한 게 DMZ가 아닙니다. 북한이 이제 신경도 안 씁니다. 어디에 신경 쓴다? 바로 반도체에 신경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쪽에서 이번 정부 정책과 글로벌 이벤트가 엮여서 대시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관련된 종목 딱 한 종목을 대시세 후보 종목 딱 한 종목을 제가 이 방송 끝나고 있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제가 공개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핸드폰 들고 네이버에다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네,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행어사 전문가님, 그러면 저희 우선은 우크라이나 관련 재건 관련주는 이제 곧 재료가 소멸될 수 있으니까 다음을 기대해라. 한미 정상회담 관련주 이렇게 정리해볼까요? 그렇죠. 일단은 이미 갔던 종목들은 사실 뭐 이미 떠나간 열차죠. 네. 떠나간 열차를 달려가서 잡을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열차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열차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지 마라라는 말씀이세요? 달리는 말은 올라타지 네. 버스. 알겠습니다. 버스에는 올라타지 않는 걸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행어사 전문가와 별따먹자 케인이라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나눠봤고요. 다음으로는 다비드 전문가가 이번 주간에 좀 눈여겨봤던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가지셨던 종목이셨죠? G2파워 네. 눈여겨보셨다라고 하는데요. 금요일장 뭐 무려 상한가로 마감을 한 종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한가로 마감을 했다고 하면 뭐 눈이 가는 건 사실이지만 뭐 다음에 접근하기는 좀 힘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대표적인 원자력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떤 포인트에도 주목을 하신 건가요? 일단은 뭐 특징주와 그다음에 추천주는 확실히 좀 다르죠. 추천주는 네.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하기 좋은 위치에 있는 그다음에 앞으로 굉장히 잘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이제 보통 이제 권장하는 종목들이 되는 거고 특징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번 주 아니면 이번 시장에서 굉장히 좀 특징이 되었던 임팩트를 좀 보였던 그런 종목인데 저는 뭐 G2파워라는 종목을 오늘 뭐 같이 좀 얘기를 좀 해봐드려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상한가 종가가 나왔기 때문에 뭐 매수를 하기에는 단기적으로 부담이 되겠지만 앞으로는 눈여겨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가지고 온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G2파워라는 종목은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 원전의 이슈를 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자력 발전 설비에 필요한 수배 전반을 만들고 그다음에 납품하는 그런 기업인데 수배 전반이 이제 발전기에서 나온 그 고압의 전기를 이제 좀 저압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그다음에 뭐 가정에서 쓸 수 있게 좀 배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뭐 당선되기 전에 아니면 뭐 당선된 직후에도 그렇고 지난 정권과는 원전 시장을 좀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굉장히 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각을 받고 올라왔었던 테마가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비정상적인 그 굉장히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과거에 뭐 HMM을 보는 듯한 그런 이제 강력한 그 파동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 G2파워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부각이 조금 좀 늦게 됐어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상장이 된 지 그 오랜 그런 좀 역사가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4월 이제 1일 날 상장을 했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네. 4월 1일 날 이제 상장을 했고 그 차트 흐름들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약세 흐름들이 연속적으로 좀 나왔었죠. 그래서 이 종목이 상장 초기에는 시장에서 관심을 굉장히 좀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공모가 대비해서 뭐 더블 부근까지 이제 올라가는 이 초기에 이제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후로는 이제 조금씩 좀 줄어들면서 이 종목의 공모가가 16,400원인데 16,400원 부근까지 지금 흐름이 나오고 다시 공모가에서 바닥을 잡으면서 튀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뭐 사실 원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게 이번에 오늘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일정을 좀 소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쪽으로 이제 시장의 수급들이 이동을 하는데 직전에는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시장에서 철강주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원전주 이쪽으로 시장의 부각이 좀 많이 받았습니다.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정상회담을 했을 때도 원전 시장에 대한 뭐 공동 협력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 이번에는 원전을 굉장히 좀 강조를 하는 정권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됐죠. 그래서 뭐 한신기계라든가 아니면은 뭐 보성 파워텍이라든가 대부분의 이제 원전 종목들이 지난주에는 이제 부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게 너무 올라가고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내가 그거를 미리 선취를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시작하는 그런 종목들을 그런 종목들을 이제 보내버리고 그 다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종목들을 항상 선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 원전 쪽에서는 저는 G2파워라는 종목이
추후에 장기적인 추이를 봤을 때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G2파워라는 이 섹터, 이 업종, 이 테마의 내용들을 가지고 온 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아까 이제 암행어사 전문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거기에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섹터들이 순환매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철강주와 그다음에 원전주는 이제 시작이 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속으로 어떤 쪽으로 수급들이 집중이 될지를 기대를 하면서 다음 주에 매매 전략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2파워 같은 경우는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약간 좀 생소한 그런 원전주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움직임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좀 슈퍼루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종목이니까 관심 종목으로도 계속해서 유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그러면은 다비드 전문가님, 저희 이번에 상한가 금요일에 마감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본격적으로 추세 전환이다라고 봐도 될까요? 아, 그렇죠. 뭐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바닥에서 짱대 양봉으로 위쪽으로 바꿔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라고 한다면은 추세 전환의 신호가 충분히 좀 많이 됩니다. 제가 이따가 다른 종목들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충분히 그런 영향력을 좀 갖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별따먹자 두 종목 만나봤습니다. 마지막 종목이 G2파워였는데요. 한미 정상회담 원자력 관련 수혜주인데 이번에 앞으로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은 종목이다라고 두 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별따먹자 코너 만나봤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저희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샵 8226번 문자로 보내시고 거기에 1번 암행어사, 2번은 다비드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 이름 막 네 글자 치기 조금 힘들다라고 하시면 그냥 숫자 1, 2만 적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릴 거니까요. 여기 위에 잘 있습니다. 샵 8226번으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참여 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많이 저희 방송 들어와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슈팅스타 리턴즈 별따먹자 코너 만나봤습니다. 한 번 더 화면으로 정리해보시죠. 날이면 날마다 오늘 시간이 아닙니다. 드디어 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인데요. 두 분이 특별하게 공략해볼 만한 종목들을 여러분께 전수해주신다라고 합니다.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공략주부터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종목 공개해주세요. 네. 자, 일단은 종목은 좀 이제 좀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첫 날이어가지고. 저 너무 기대하고 네, 왔잖아요. 좀 이제 긴장도 네, 되고. 네. 이렇게 좀 자꾸. 긴장되신 거 맞으세요? 그래가지고 일단 제가 아까 계속 방송 초반부터 말씀해 드렸던 것이 바로 이제 글로벌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잖아요. 일단 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말씀해 드렸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해 봐야 될 것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기후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금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바로 원전 분야입니다. 그런데 두 대통령이 공통점이 비슷한 것이죠.
근데 전 세계에서 바라봤을 때도 이게 친환경과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이 에너지 부분에 대한 이 관심도는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원전 관련주를 준비를 했고요. 이 원전 관련된 시장 규모가 2050년도까지 무려 1000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마 이 부분에 계속 집중을 하셔야 되겠죠. 미래 에너지 기술이기 때문에 시간을 놔둬도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군이 바로 이제 원전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가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 바로 제일테크노스라는 종목입니다. 아, 제일테크노스가 뭐 원전이랑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들 하시겠지만 이 제일테크노스에서 영위하고 있는 이 사업이 뭐냐면 데크플레이트라 하거든요. 건축물을 시공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이 바닥재 이 재료인데 그것을 국내 유일, 제가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국내 유일, 세계 유일,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이거 좋아하는데 국내 유일 이 데크플레이트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원전을 건설할 때도 이 제일테크노스의 재료가 무조건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한미 원전시장 공동 진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이 뜻이 맞아서 공동으로 진출한대요. 이 원전시장 규모가 무려 천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이 글로벌 이벤트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이벤트와 그리고 정책이 맞물렸어요. 자, 아까도 보여드렸죠. 예시 종목으로 대아TI 대통령 임기 초에 가장 강력한 정책주로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단 3개월 만에 무려 680% 쌌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부산산업. 자, 부산산업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에 무려 800% 쌌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에요. 임기 초에 원전, 반도체 이 두 개 강력하게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강력할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전 관련 종목들 이미 다 간 거 아닌가요? 자, 에노토크 이미 저점 대비해서 몇 프로 움직였냐? 무려 300%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뭐 보성파워 같은 경우에도 벌써 뭐 2, 300% 다 움직였어요. 그리고 뭐 한신기계 거의 뭐 지금 저점 대비해서 몇 프로 움직였냐? 1년 만에 뭐 390%, 400% 움직였습니다. 자, 제일테크노스는 같은 원전 관련된 종목인데 움직여봤자 지금 100%도 못 움직였어요. 기껏 해봤자 50%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다른 종목도 500%, 600% 변동성 나올 때 제일테크노스 국내 유일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무려 50%밖에 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종목은 제일테크노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상 흐름을 보시면 저는 이제 장대 양봉을 좋았는데 이 장대 양봉 기준봉 상하가 캔들 나옵니다. 상하 캔들 나오고 그리고 도지형 캔들이 나오고 그리고 옆으로 횡보를 하는데 거래량 없이 횡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윗골에 달렸습니다.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시키고 나서 장대 양봉 하나 더 나올 수 있는 자리고요. 이거 보시면요. 그리고 양봉이 연속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양봉이 무려 일곱 개가 달립니다. 양봉이 일곱 개 달렸다는 것은 상당히 특이한 패턴이요. 양봉이 세 개만 달리더라도 적산병이 해가지고 상승형 패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려 양봉 일곱 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에는 강력한 돈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봉, 주봉, 일봉 전체적으로 쌍바닥 흐름 이후에 좋은 흐름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종목이고 다음 주에 빠르게 단기 수익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수는 우리 시청자분들 월요일 시초가 이하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요. 나 목표가는 9,000원, 목표가 9,000원 제시해드리겠고 그리고 손절가는 6,500원짜리 이렇게 제시해드릴 테니까 요 밴드폭 안에서 좀 간단하게 좀 빠르게 수익을 좀 창출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유일, 세계 최초를 장대 양봉까지 좋아하시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황금별 종목 만나봤습니다. 제1테크노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데크플레이트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 원전의 수혜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매수가 시초가 이하, 목표가는 9,500원, 손절가는 6,500원까지 저희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비드 전문가님 준비되셨어요? 네. 아, 그럼요. 종목 저희 너무너무 기대되는데 바로 네. 공부해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종목을 하나 선정을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또첫 방송이고 요즘 시장이 좀 많이 무거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뭐랄까 그럴까요? 매운맛이 너무 화끈한 종목들보다는 약간 좀 안정적이고 좀 묵직하게 갈수 있는 그런 종목이 방송에서는 더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했고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또그 문자 메시지 보내는 구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저와 같이 하는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당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또 단타 종목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방송에서는 오늘 이 종목을 좀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저는 화신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요즘에 그좀이 종목을 뭐타 방송에서도 좀 언급을 좀 자주 드리면서 좀 강조를 드렸었던 종목인데 현대차와 기아차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그리고 현대랑 기아발 그 매출 공급 비중이 90%가 이제 달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올라가면은 그 이상의 탄력을 받으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뭐 기아차 쪽에 매출이 잘 나오면은 더 이상의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좀 되겠죠.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본다라고 하면은 차량용 그 셰시 그다음에 차체 이런 거를 제작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차량의 이제 뼈대를 좀 제작해서 현대차와 또 기아차와 함께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기술 같은 경우는 공정이 굉장히 좀 까다롭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그 차체라든가 뼈대 요 생산에 대해서는 조금만 틀어져도 차량 주행의 여파를 굉장히 좀 많이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입장벽 자체가 높고 한번 그 선정 기업으로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가 아니면 완성차 업종에서 선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교체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랑 기아차의 협력은 앞으로 뭐 계속 이어질 가능성들이 굉장히 큰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 쪽에서는 전망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죠. 최근에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많이 우려를 했어요. 왜냐면은 뭐 차량용 반도체라던가 아니면은 뭐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던가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는데 1분기에 기아랑 현대차가 엄청난 실적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그 실적을 어디에서 이제 끌었나 보니까 판매량 자체가 늘어난 게 아니라 좀 가격이 잘 나가는 제네시스 라인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북미 시장에서의 수출 그다음에 뭐 유럽 시장에서의 이미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간 그런 상황이라서 수출 지표가 굉장히 좀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4월 달에 나왔었던 뭐 차량 판매 동향 이런 것들 보신다 하더라도 내수 판매는 줄었지만 오히려 수출 판매량이 굉장히 늘어나가지고 여전히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뭐 기아 같은 경우는 요즘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SL이라던가 화신 아니면 뭐 현대공업 이런 이제 기본적인 부품주들도 굉장히 좀 분위기를 좀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이벤트가 뭡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 있죠. 그래서 이번에 그 앞서서 암호용어사 전문가가 전문가님이 얘기해 주시기도 했지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DMZ로 가지도 않는다고 하고요. 뭐 북한과의 뭐 그런 외교 정책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 가장 문제거리에 되어 있는 뭐 경기의 침체라든가 뭐 경기 분야라든가 이쪽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러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시장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게뭐 반도체난이라든가 앞으로는 이제 뭐그 배터리 난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근데 거기에 맞춰서 이 일정에 맞춰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 현지 조지아 쪽에다가 배터리 공장을 생산 공장을 착공을 하고 이제 짓고 생산 기지를 늘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발표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뭐 오늘 발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뭐 진행이 되는 과정들도 그렇고 현대차라든가 기아차가 앞으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만한 내용들은 충분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는 기존에 뭐그 내연기관차를 통해서 벌어들였던 수익들이 앞으로는 뭐 전기차라든가 아니면 뭐 미래에는 수소차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이어지면서 이미지 개선이 더 크게 날 가능성이 굉장히 좀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화신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더불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배터리 케이스 사업 쪽에서도 과거에서는 이제 현대차가 현대모비스 쪽에다가 이제 집중을 좀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외주를 좀 맡기면서 화신이 현대차의 실질적인 좀 수주를 좀 따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생산 공장을 또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화신의 앞으로의 외형 성장은 충분히 커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차트를 좀 볼게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좀 시장 대비해서 좀 묵직한 흐름을 강조를 드렸었는데 요즘 시장의 방향이 굉장히 좀 좋지 않죠. 좋지 않았고 계속해서 뭐 좀 아래쪽을 좀 두드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화신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추세를 돌리는 이런 액션들이 나오고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묵직하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바닥에서 이런 거래량들이 나오면서 위쪽으로 바닥에서 위쪽으로 찌르는 짱대 양봉과 윗꼬리 캔들들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아까 제가 G2파워라는 종목을 설명드리면서 바닥에서 거래량이 세게 나왔는데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양봉들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의미들이 부여가 되면서 지금 위쪽으로 추이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요즘에 바닥에서 들어오는 기간 매수 수량들도 충분히 좀 매력적이고요. 그다음에 컨센서스에서 예상하고 있는 뭐 2분기, 3분기, 4분기 혹은 이제 2022년 연간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현대차와 기아차가 잘 올라가는 그 시기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기아가 바닥에서 잘 올라갔었던 게 2019년도에서 2021년도 사이죠. 그 당시에 이제 화신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2,000원대 있었던 주가가 11,0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퍼포먼스는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종목이 지금은 바닥에서 충분히 조정을 거치고 재차 상승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목표는 우리가 이 지난번 전고점을 뚫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이제 매물이 쌓여 있는 이 만원대를 좀 소화하는 게 주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는 과정 안에서는 조정이 나올 수 있으나 또 우리 그 9,000원 후반대에 있는 가격이 9,000원 후반대에 있는 종목들의 특징이 뭡니까? 얘네들의 지금 메리트라고 한다면은 만 원을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넘기는 과정에서는 재료와 힘이 필요하겠지만 만 원이 넘기면은 호가창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한 호가 올라갈 때마다 올라가는 퍼센테이지가 만 원 초반에는 굉장히 좀 세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좀 중기 이상의 흐름을 기대를 했으나 만 원이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단발적으로 더 튀어버리는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들 여러분들을 이제 기억을 좀 하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종가가 9,4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초가 이하 음봉에서 분할 매수를 하면은 더더욱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손절가를 먼저 좀 잡아드리는데 손절가는 일단은 8,300원입니다. 8,300원 여기 구간을 아래쪽으로 이탈하지 않으면은 분할 매수하면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가져가시는 거를 이제 기대로 하되 일단은 목표가를 저는 이 위쪽에 지난번 전고점 구간이 11,450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11,500원 적어도 지난 전고점 최대 고점까지는 일단은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화신이라는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의 황금별 공략 종목은 바로 화신이었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이었습니다. 노란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화면 위에 나가고 있습니다. 문자 샵 8226번입니다. 건당 100원이 발생하고요. 함께 하고 싶으신 전문가 이름 1번 암행어사, 2번 다비드 아니면 숫자 1, 2만 적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으로 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이었습니다.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하고 오시죠. 저희 방송은 토요일 12시 여러분을 딱 1시간만 만나보고 있습니다. 너무 아쉬우시죠? 저도 너무너무 아쉬운데요. 이렇게 두 전문가분들과 토요일 1시간만 함께해서 너무 시간이 적은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방송 끝나고 진행되는 무료 방송을 열어둘 예정입니다. 참여 방법 역시 화면으로 자세하게 안내해드릴게요. 굉장히 쉬운데요. 암행어사 전문가가 무료 공개 방송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이 이제 곧 종료가 되고 1시 30분 방송 끝나고 잠깐 쉬고 바로 이제 시작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밑으로 내려오시면 여기 두 분 사진이 있습니다. 멋있는 두 분 사진이 있죠.
암행어사 전문가가 왼쪽에 사진이 있고요. 밑에 그 반짝반짝하는 방송 예정 버튼을 누르고 입장만 해주시면 잠시 후 1시 30분에 이 암행어사 전문가를 직접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알찬 정보, 아주 시크릿하게 많이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말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다비드 전문가도 준비를 하고 있으시다라고 합니다. 다비드 전문가님 오른쪽에 사진 있잖아요. 역시 밑에 방송 예정 버튼 누르시고 다비드 전문가님은 내일입니다. 저희가 일요일 저녁에 이제 재방송이 나가는데요. 일요일 재방송 끝나고 7시 30분에 역시 무료 방송 진행한다라고 하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전문가님이 알찬 소식들 많이 많이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짧게 어떤 방송을 하실지 살짝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제가 이제 방송 처음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시청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 네, 저는 마찬가지로 저는 일요일 날 함께하게 됐는데요. 또 좋은 종목과 또 좋은 전략들을 가지고 왔으니 더 좋은 종목들을 받으시러 일요일 저녁에 저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슈팅스타 리턴즈 저희가 이렇게 첫 방송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아주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토요일도 12시 저희와 반드시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